10으로 하면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줄 거예요? 내일 속아가지고 여기 왔어. 아, 지금부터 이제 몇 달이 재밌을 걸 이거 갖고 놀아보세요. 그러면 내가 고맙다 그러지 그때는. 네. 수준이 다르다니까. 여보세요? 쓰세요. 차에서 충전하시는 거. 어이, 고맙습니다. 그래, 어머니들은 저런 게 편한데. 근데 어려워요. 아니, 근데 우리 엄마보다 한 살 높으신 분이 저거 사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자식을 안 찾는데요. 아무리 재밌어도 자식을 안 찾잖아요. 맨날 그게 좀. 그 우리 사위가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는데 싫다고 그랬더니 밥 사준다고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스마트폰 사느라고 지금 여기 갇혀있어 내가. 어머머머. 아니 중국에서 어떻게 봐. 고맙고 저 테레비 열심히 봐. 테레비 열심히 보라고. 그래 고마워. 끊어. 중국에서 이걸 봤다고 자기야를. 누가? 저 있어. 친구 있어. 지금 중국 갔는데 거기서 봤대. 어머님도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. 무슨 사인은? 안 해. 아니 해보세요. 저 어머니 편이라니까요. 아이. 이렇게 어머니. 이렇게 써주면 돼요. 어머니 성함만 사인. 하나 만드셔야겠다 이제. 저만 안. 아 참 내 이거 안 한다니까 간다니까. 아요 빨리. 안 한다니까 이거. 뭘 어려워. 내가 무슨 사인을 해 사인을. 언니, 이름만 쓰시면 되잖아. 여 밑에다 이름 딱 붙이면 돼 이렇게. 예, 이거 다 썼으니까. 여기다 이름만 딱 쓰면 돼. 아이고 참 내 이거 큰일 났네 또. 어이 재밌잖아. 아따 연습하셨구만. 됐네. 네. 네, 잘 쓰셨어요. 제가 손으로 매일매일 지켜볼게요, 어머니. 딱 두 장 붙이면 네, 되겠다. 네. 참네. 나 참네. 자, 갈게요. 예, 예. 빨리 가야 돼. 어디 빨리 가? 먹는 데는 빨리 가. 네, 가요. 예약해놨어요. 아니, 남산스러워 죽겠는데, 그냥. 왜? 창피하지. 뭐가 창피해요? 시원하고 좋죠? 시원하네. 네. 음식을 제가 미리 시켜놨어요. 무슨 맛인가? 다 드시면 돼요. 갖다 놓는 거래 이거밖에 없는데 뭘 다 가져올까 마는가 하지.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. 드셔보세요. 계란찜부터 드시죠. 홈프로듀서 고생하셨는데. 사달리지 않는 거 사다 주느라고 고생했지. 야 제대로 모시네요. 이거 먹어. 아니, 요걸 드셔보세요. 이거? 응. 나는 여기 이렇게 비린 거 같은 거, 이게 비린 생선 같아서 싫은데. 드셔보세요. 하나도 안 비려요. 더군다나 고등어, 뭐 난 저렇게 뽀짝뽀짝하는 생선, 생근은 싫어. 드셔보시라니까.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. 연세가 드실수록 그 등 푸른 생선 같은 건 많이 드셔야 돼요. 요렇게 해서. 요렇게 해서. 눈을 지금 감으세요. 그냥 그리고 넣고 씹으시면 돼요. 와. 그리고 넣고 씹으시면 돼요. 와. 왜? 내가 먹어도. 딱 와. 사실은 네. 자네가 입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잖아. 안 먹는 숫자가 먹는 숫자보다 많어. 제가요? 반찬이. 제가 안 먹는 게 없는 사람인데 왜요? 먹기는 먹어도 단순을 하지 자네도 보면. 그래서 사실 반찬 해주기가 싫어. 밥 해주기가 어려워.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걸 어떻게나 하고는 이제 생각 다 못해 저녁은 오면은 해줘야 되겠고. 그래서 그냥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나갔어요. 나가서 이제 낙지 사고. 모시 조개 사가지고 저 그 뭐야 저. 조개탕도 쉬운 거 끓이시려고? 그만큼 내가 자네 오면은 나 혼자 같으면은 뭐 간단하게 먹고 어떻게든 저녁 안 먹기도 하고 말이야. 수영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저녁 때우고 얼마나 편해. 자네 온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짧은 솜씨로 그걸 또 비율을 좀 맞춰서 헤매길래니까 어떻게 신경이시는지. 뭐 사위 온다고 특별히 하신 게 없네 그러면. 아니 그래도 낙지 좀 해놓으시고 전부 다네요. 낙지 자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
이걸 뭐를 해주나 하고 고민을 하다 뛰어가서 박쥐를 사